며칠 후. 착하지? 넌 나랑 같이 가는 거야. 알겠지? 결국 몰래 딸을 찾아낸 동철 씨는 아내에게서 강제로 아이를 빼앗았던 것입니다. 안 돼. 어떡해. 저런 악마한테 잡혀가야 안 되는데 어떡해.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? 한 사람은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러니까는 이혼 소청을 날리고 아이를 데려갔을 때 저렇게 많이 해요. 중간에 아이를 데려가거든요.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성년자 약취인지가 됩니다.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. 그러니까 서로 아이를 탈취하는 그런 경쟁이 또 벌어지거든요. 저건 아이한테 굉장히 안 좋은 건데. 잠시 후 동철 씨가 딸을 데리고 간 곳은 다름 아닌 소아정신과였습니다.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씩 달라져버린 아이. 이제라도 그 이유가 뭔지 알아야만 합니다. 그렇게 나온 아이의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.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? 아니,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연우는 지금 우울감이 심각한 수준이고 자존감도 아주 낮습니다. 그리고 진짜 심각한 건 대부분의 검사에서 아이가 모든 일에 대해 부정적인 해석이 두드러진다는 겁니다. 예? 그러고 보니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. 아마 작년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. 연우야. 이번에 산타 할아버지한테 뭐 받고 싶어? 아빠, 난 받고 싶은 거 없어. 아니, 왜? 왜 받고 싶은 게 없어? 선물 같은 거 다 필요 없어. 선물이 필요 없다는 아기는 처음 보는데요? 자, 하이파이브. 상태가 안 좋았고, 네. 저 때부터. 아, 저 때 손을 닦은 게 그 이유가 있었구나. 잘 챙겨 먹고 나가야지. 아, 얼마나 싫었으면 저렇게 손을 닦죠? 싫다고! 선물 같은 거 필요 없다고! 아니, 당신 애한테 어떻게 한 거야? 엄마한테 화내지 마! 선물 갖고 하면 될 거 아니야! 야, 김현우! 야, 김현우! 저희가 모든 결과를 종합해봤을 때 아이가 굉장히 억압되고 통제된 환경 속에서 지내온 것 같습니다. 미치려거든. 지 혼자 미칠 것이지. 애까지. 딸을 이렇게 만든 건 아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?